자, 달려라! 방탄! 아, 달려라! 아, 또 백쌤을 또 만나게 되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아, 오랜만. 이렇게 한 번 더의 만남을 준비한 이유는 팬 특집. 네, 너무 네. 이 방탄과 선생님의 궁합. 이야. 네, 뭔가 약간 쌤 덕분이죠, 쌤. 우리 애물 내 덕분이야. 이거 우리 생각 아니야? 한국어 빛낸 위. 시청자분들도 엄청 이 케미를 재밌어 하시더라고.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더라. 아 중요하죠. 젊어 보인다고. 가래떡과 꿀 같은 조합이죠. 오늘 달려라 방탄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아, 환상 궁합 알지? 최고의 궁합 역시 김치와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먼저 해버렸네. 김치 라면 치맥이죠 치맥. 사실 치킨과 맥주가. 그렇죠. 네. 삼겹살에 소주. 저는 이제 짜장라면에 파김치가 아 사실 와, 싹이죠 사실 너무 너무 맛있는 거 아니면 보쌈에다가 김치 저는 그럼 트러플 오일에 이제 그 밥 야 밥은 뭐야 아, 진짜 거짓 말고 난 트러플 소금에 감자튀김 진짜 맛있나 그건 맛있지 아 그건 맛있지 그건 맛있지 아 그건 맛있지 아 당연한 건가요? 그건 요새 아 그 수준 낮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사람들이 좀 모를 만한 게 수준 높은 거예요? 그치 되게 특이하네 백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조합은 뭡니까, 쌤? BTS랑 그쪽 맞아. BTS 같은 BC잖아요? 문화 하나 하나 같은 BC 은혜 비슈미가 은혜 비슈미가 오늘 컨셉이 궁합 항상 궁합이니까 네네.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아 테스트 얼마나... 먼저 해야 되겠군요 네. 아유 뭐 말 안 해도 알죠 선생님 저희가 어려운 거 잘 모릅니다 음식 어렵죠 네. 가능하면 쉬운 거 아 좀 고급지게 가볼까? 아니 하지 마 아니 쉬운 걸 하자 빨강색 하나 둘 셋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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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지 어? 아니 실수했어 실수 아 선생님 토마토 얘기하셨어 백씨는 백김치를 자꾸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네 아 그거 이건 백씨 난 흰색에서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황색 하나 둘, 셋! 파프리카! 오렌지! 파프리카! 오렌지! 오렌지 아니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오렌지? 귤? 파프리카! 오케이! 네. 자, 일단 안 맞네요, 잘. 네. 노란색깔 하나만 맞으면 되지. 아, 노란색. 노란색! 하나, 둘, 셋! 파프리카! 파프리카. 하나, 둘, 셋!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 우리 서로 다 다르구나. 레몬, 레몬, 레몬. 단무지. 나 노른자밖에 단무지도 좋은데. 단무지. 단무지. 초록색 할게요. 초록색. 하나, 초록색. 둘, 셋. 피마! 안 나온다. 야, 이거 바로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온다. 뭐 하셨어요, 다들? 나 피마. 아, 난 토마토 껍데기. 난 파김치. 난 파. 너야, 너랑 맞는구나. 아, 갑시다, 우리 여기랑. 검정색 할게요. 아, 검정색. 아,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짜장라면! 우와! 짜장라면! 이것만 내 보내주세요. 파김치, 배추김치. 아, 이건 어렵다. 하나, 둘, 셋. 배추! 배추! 배추지, 그래도. 처음에 접한 게 배추김치라 아... 얘 또 버릴 수가 없네요. 파김치가 다양하게 맛있어. 또 어머니가 예전에 그 새김치 담아가지고 김치의 기본 일단 오리지널 나 그래서 파김치 파김치 맛있지 파김치 양념치킨 아 이거는 근데 저는 입맛이 변했어요 네. 이동적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둘셋 프라이드 아니 후라이드 찍어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나도 후라이드 나는 바삭바삭한 걸 안 좋아해 사실 그래서 반반이라는 게 있긴 하죠 네 할게요 다음은 아 아 이건 뭐? 아,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따! 어, 스님 따세요? 따지, 따요? 따지, 너네 무슨 알을 보니? 얼주가 협회 저희 회원이어가지고. 네, 그럼 뭐 궁합은 얼추 안 맞는 거로. 뭔가 안 맞는 거. 뭔가 상처만 남은 궁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점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지. 아 그렇죠. 안녕. 음식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 돼.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거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을 나누고 바로 네. 설명드릴게요. 그냥 틀리는 거 고르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요? 아, 배추랑 파 중에? 네. 아니, 그러니까 파를 할까?
저는 파가 좋죠. 저는 전 파를 되게 좋아합니다. 파가 좋죠. 나 파. 파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파요. 자, 파. 이것도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오, 색이 아니다. 어? 저 배추새. 배추새. 파. 아, 배추새 파셋인데? 어, 딱 됐네. 아, 오, 그런데요. 딱 됐네. 오, 대박이야. 배추새. 자, 일단은 파팀과 배추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우리 배워볼 음식 한번 설명 또. 이번에는 이제 김치를 정하고 김치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보는 거예요. 야, 김치하고 수육 아니에요? 수육? 맞지, 맞지. 지금 고른 재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파김치인가? 파김치 정해져 있고. 배추김치. 배추는 배추김치. 파김치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어, 그래요? 배추로 빨리 담을 수 있는 김치를 가야겠지. 배추로 빨리 담을 수 있는 김치 뭐지? 겉절이요. 그렇지. 어, 다 알아. 오, 짧게! 겉절이 또 돼지고기 아닙니까? 똑똑해? 겉절이! 겉절이하고 파김치를 할 건데 네네. 파김치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 아, 난 파김치 그냥 모든 음식에 먹긴 해. 그치, 나도 뭐야? 파김치 너무 좋아. 맞아, 파김치 짜장라면 네. 뭐 질리니까 짜장라면을 하고 파김치 짜장라면 겉절이는 수육? 수육. 국수? 국수? 와, 겉절이에 뭐가 어울려? 칼국수는 칼국수! 칼국수네! 칼국수는 근데 문제는 어제 먹은 기가 막히지! 반죽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걸 칼질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칼국수에다가 우리 수제비로 바꾸면 되지? 수제비 어때요, 수제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반죽은 되니까 뜨는 거로 가자. 수제비. 그래서 한쪽은 파김치에 짜장라면 한쪽은 겉절이에 수제비. 좋다. 좀 잘 만들어서 좀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하지만 해외 가도 해외 있는 재료들이 있는 걸 담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배웠다가 해외 일정 있을 때 가서 담아서 먹어. 너무 좋죠. 달랄 방탄도 이제 해외 팬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만들어 보면 너무 좋죠. 아. 파김치가 올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달려라! 맞아라! 김치 만들어. 아, 오케이. 배추 겉절이 팀. 네. 배추 겉절이 팀 여기 있습니다. 어, 쌤. 파김치 팀. 어, 쌤 아주 그냥 진득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지, 이게 젓갈 냄새. 젓갈 때문에. 젓갈 냄새가 그냥. 우리 김치의 특징은 젓갈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첫째도 어? 위생, 둘째도 위생.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손 닦으시고 손 씻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위생이 중요하지, 위생이. 자, 그러면 자, 레시피 먼저 살펴보세요. 오케이, 갑자기. 자. 자, 오케이! 자, 레시피를 살펴보세요. 우리 파김치 팀 준비되셨습니까? 레시피 세트! 자, 김씨 일로 오세요. 자, 읽어보시죠,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고유의 김치는 이 젓갈 액젓하고 새우젓을 쓴다는 거, 파김치. 오케이. 액젓.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절이지만 액젓과 새우젓, 젓갈을 액젓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공통점은 채소를 절인 다음에 김치를 담는다는 거. 아, 채소를 절인 다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발효를 시키는 게 우리 정통 김치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배추부터 자르세요. 자, 배추 잘라. 배추를 얼마나 자르래? 이거 반으로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4등분해 가지고 자르라는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아니지. 어디요? 일단은 배추심을 잘라내야지. 여기 저희는 뭐 절인데나요? 절이는데 뿌리 쪽부터 젓갈을 살살살살 뿌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담고 해야 돼. 이렇게 담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를 이렇게 담고 해야 돼. 이렇게 담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지. 뿌리가 잠기게 되니까 뿌리 좀 펼쳐놓고. 아니, 너 너무 펼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렇지. 살짝 뿌리면서 다 해서 계속 뒤집어 놔야 돼. 그렇지? 살살. 살살. 지민아, 너무 많은데 그만해. 그럼 지민아. 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뿌리만 하면 돼. 뿌리를 해야 돼. 선생님 여기 300g이라 써져 있는데 무게는 어떻게 재나요? 다 해놨어. 다 쓰면 돼. 아, 다 쓰면 돼요? 이게 300g이에요 그러면? 반죽부터 하게? 쌤 이거 다 하면 되겠죠? 쌤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이야, 이거 빨리 하려고 그러네. 발효 20분시키라니까 해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야, 한쪽으로 모아. 한쪽으로 모아요? 왜냐면 봐. 이렇게 해놓은 데다 여기를 또 하면 안에 있는 거 또 닿잖아. 그렇지? 그렇죠. 두 번, 세 번 겹치면 좋지. 그렇죠. 오히려 겹치면 좋구나. 아, 그래서 그쵸. 겹쳐가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잘 뒤적뒤적거려줘. 10분, 20분. 이런 방법도 있네요. 큰
니은 반으로 자른 후 좌선은 4등분하고 작은 니은 2, 3등분. 아 일단 반으로 먼저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지? 아 이런가? 좌선으로 4등분이면 이거 아니야? 어, 5등분인데? 에이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 옆에서 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된대. 조심해야 된대. 마이베어 때 쓰셨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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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걸 왜 이렇게 잘라 이거? 저렇게 잘라야지. 아 이게 많이 보던 그림이지. 더 등분을 나눠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겉절이 아. 보통. 지민아 세팅! 네. 세팅! 지민이 세팅! 지민이 어디 있노? 지민이 여기 있노? 오케이. 그렇지. 남진 찹쌀풀 가자. 찹쌀가루가 어디 있냐? 이건가? 아닌데? 지민이 세팅! 구형님 찹쌀가루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이게 찹쌀가루야? 풀부터 써야지 그렇지. 물에다가 잘 풀어서 차분하게 남자 차분하게. 아 차분해? 아 지금 되게 차분해. 근데 생각보다 막 어려운 건 아니네요. 되게 단순하네. 하겠다고 생각하면 쉬워져. 오히려 이런 거 보고 하면 더 힘든 것 같아. 예. 하나 하면. 아, 오히려 감자 짜글이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감자 짜글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준비한 거야. 아~ 나 그때 감자 깎은 거밖에 없어. 몇 분이에요? 13분이요? 야 지민아 형 혹시 팔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되니? 에이 나 와 지민아 와 진짜 와 선생님 연구하는 줄 아세요 형님 와 선생님 연구하는 줄 아세요 형님 놀렸다 됐냐? 어 여기 다 하나 감사합니다 넌 왜? 얘들아 선착순이야. 아이 쌤 이러다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 진짜. 야, 이쪽. 내 할 일이 뭐고? 야 솔직히 많이 없어. 쪽파를 재워줘 이제. 잘 자고 있어 지금. 자장가 좀 불러줘. 쪽파 지금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잘 자라 우리 쪽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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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똑똑하게 착착 착 그럼 위험해 나는 이제 좀 쪽파! 거의 다 했지? 다 했네 우리 다 썰었어요 저기다가 모래다가 넣고 이제 버무려야지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일단 물을 형은 이렇게 한 번, 나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형은 이렇게 한 번, 나 이렇게 한 번.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여러분, 우리 안무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 저 통에다 놓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보지도 안 돼? 이런 데 있는, 이제 손에 있는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죽 잘 된 거야.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민이 세팅! 믹서기 세팅! 지민이야! 느리다! 빠르게! 쌤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거 더 해야 되나요? 아니 그만 꺼! 자, 남진 불 끄고! 된 것 같아요. 형 얼마나 넣어야 돼? 자. 다! 네? 다!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요? 네. 다! 아니야! 양파하고 액젓만 다 넣으면 돼. 양파 가른 거하고 나머지 다 섞을 거야. 아. 어 냄새 죽입니다! 아 선생님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기계치라 아 기계치? 이거 아닌가요? 응? 아 여기 야, 이걸 맞춰야지 샘플을 아... 맞춰야지 지민아 좋아 야 이거 어? 왜 새냐? 어 쌤 여기서도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여기서 뭐든지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네가 백종원 선생님 연구 개발실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니네 깨놓은 거 아니고?
아 여기 자 여기서 여기서 주방 가끔 사구나. 그렇지. 비야, 너는 그 거기 써 있잖아. 그 저 절임 배추 물에다 씻어야 하잖아 두 번. 아 이거야. 그렇지. 거기 두 번 헹군다라고 써 있지. 네. 그래 한 번 헹구고. 어때 아니면 어떻게 헹구냐. 강신강 5g. 이게 5g인가요? 다. 아 진짜. 5g 아닐까? 50g. 강신강 여기 있잖아. 아. 간마늘. 아 마늘이구나. 다 섞어서 이제 양념장 만드는 거야. 굵은 고춧가루. 110. 이게 110g. 여기 또 마늘이 있었나요? 고춧가루. 한 점 넣어요 빨리 보고. 이거 마늘이잖아. 네 마늘. 100g. 오케이. 그래야지. 근데 애교씨 이거 안 가면 돼요? 야, 그리고? 없어. 섞어줘야 되지. 다 갈았냐? 자, 나 넣어버려. 저기다 넣어버려. 네? 다 갈았으면 저기다 넣어버려. 너 없다, 없다. 풀에다가. 풀에다가. 나와. 아까워. 넣어버려, 그냥. 그렇지.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 새우젓 넣고. 새우젓 세팅. 자, 설탕. 이거 뭐야? 뭐야? 다진마늘 세팅. 다진마늘 어디노? 황설탕. 황설탕 세팅. 들어갑니다. 다 넣어줘. 다 넣어줘. 빨리 들어. 오, 야, 근데 그럴싸하다. 어, 그러니까. 어, 약간 김치 그 확실히 그거 하는 거 같다. 고마워. 오, 야, 진짜 양념 같네, 김치 양념. 진짜 양념이야, 진짜 양념. 오, 냄새 대박이다. 우와. 제가 냄새 맛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시죠. 벌써? 됐습니다. 다 됐겠지 이제? 나 겉에만 갈게요. 와, 아 저런? 저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어? 진짜 맛있어. 있나 보다. 이거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네. 양념 그게 다 된 거야 이제. 물 빼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먹어? 짠지 안 짠지. 빨리 빨리. 내가? 빨리 해봤어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안 짠지? 네. 그럼 됐어. 버무리면 돼. 거기다 넣고. 이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김치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 맞나? 버무리는 거지? 맞아. 그 안에 배추로 밑에 거 꺼내고 싹 닦어. 아, 오. 이렇게. 살림꾼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 X, 갈까요? 갈까요? 예. 보내 주세요. 거의 잘 발리네, 양 많이 시원하니까. 그렇지. 소심하게 하면 안 돼, 소심하게. 이런 건 딱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 야, 이거 잡아봐. 파 얼마 안 남았잖아. 니네 양념장 많이 남았잖아. 다 써버려. 그러니까요. 딱. 뿌리 쪽에다 많이 발라줘야 돼. 네. 야, 국물 잘 나오고 있다. 줄였습니다, 넘칠라길래. 야, 이거 다 넣고. 어 넣고요? 어. 넣고 얘 한 떼서 넣어. 왜냐면 다 김치 다 되면 네. 다 둘러서서 같이 띄어서 넣으면 되잖아. 얘부터 일단 넣고. 그렇지. 좋아.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간이 맞나? 야. 야 이리 와. 에? 왜 그렇지?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도 이리 와, 너 와봐. 좀 더 버무리면 맛있겠지? 감사합니다. 맛있지? 네. 완전 맛있어요. 왜 나도 한 입 줘봐. 선생님 한 입 들어봐. 좋아. 이야 맛있다. 야 맛있대. 와 겉절 완성했다. 진짜 맛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니네도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뭐 이런 거? 응. 아 내가 파김치 이거 잘 말아가지고 흰밥이랑 싹 먹어야 되는데. 김치도 위아래가 있네. 김치도 아래 위가 있지, 그치? 오!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아 멸치 맛이 나는구나. 처음 알았다. 어, 나 새 파김치는 처음 먹어본다. 맞다, 고소하다. 빌라 손 딱. 네. 고소하네. 응. 명장면 이런 거 남겨야 아, 네. 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팔찌 남겨봐. 뭐라고? 아, 지민이도 닦아달래요. 뭐 묻었냐? 아 아니요 저는 뭐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원
다들 성훈 입고 싶어서 난리 났네. 아니 뭘 이렇게 또. 송구스럽습니다. 김치 아니라 봐. 야 간보자 간보자. 진짜 야,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자. 맛있어. 뽑아 딱 이런 거. 다 해서 싹 해서 그렇지 싹 해서 오 너 되게 잘 접는다. 잘 접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콩 짜자 콩 짝. 잠깐만 어때? 고소하지.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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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한입만 한입만. 저도 펌김치 한입만 줍쇼. 맞냐 맞냐? 몰라 몰라 사투리 아니지. 어, 야 팔김치네. 그죠?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어. 그냥 담아도 되는데 먹기 좋으려면 이런 거 봤지? 왜? 먹기 좋게 담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어. 흔해 먹기 좋잖아. 어 그쵸 그쵸. 아 그렇네. 이렇게 몇 뿌리씩. 양념 대박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미쳤어. 이거 익으면 이제 끝나. 같이 뗍시다. 이거 이거 이제 나눠놨어. 그래서 오 야 이게 뭐야? 반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지. 약간 이렇게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방에 넣으려고요. 야 아, 무슨 쌤을 그런 식으로 또?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이거는 봐봐 봐. 수제비를 잘 봐. 수제비는 가능한 이렇게 해서 밀어갖고 얇게 뜰수록 맛있어. 이렇게 얇게 떠야 호로록거리고 맛있지. 그게 뭐야 그게. 자 다시 뭉쳐.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가능하냐? 그렇지 그렇지 가능한. 가능한. 아, 정말. 가능한. 야 종고 일로 와. 어? 자 갑니다. 에이. 들어와. 근데 끌어야지. 끌어야지. 광불로 해야지 이제. 자 이거는 이렇게 불러, 밀어, 불러, 밀어줘야 돼. 불러서. 밀어. 밀어서 이렇게. 아우. 어, 그래서 뜬다고 그러잖아. 수제비 아. 뜬다고. 이게 밀어서? 그렇지. 최대한 얇게 뜰수록 맛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랑. 많은 거 아니에요, 쌤? 너무 많아.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덜어 먹을 만큼. 한 번에 덜어 먹을 만큼. 아, 한 입씩. 한 번에 꺼내서 먹을 만큼. 아, 이렇게 하면 잠깐만. 오, 얘 생각도 못했던 거 야, 너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겠냐? 아니, 아니, 아니. 이만큼 꺼내가지고 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얇게, 좀 얇게 하지 뭐. 야, 지민아 잘 봐라. 자, 한 번만 보여줄게.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네. 안 접어서. 접지?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돌려,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저 모르는 거 티났어요? 어. 되게. 자꾸 네 손을 꼬고 있잖아. 야, 쌤! 이거 자, 아닌가? 나 잘 봤어. 형 손가락 다 딸려 들어갔는데. 어, 약간 좀 애석하긴 하다. 해보니까 알겠지? 수제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네. 아, 지금 수제비 하고 있어요? 어. 어우. 이제 짜장라면 오케이, 짜장라면 해야지. 짜장라면 우리 또 지민이가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그치? 아, 일단 도전해보면 또 난데. 아, 그래, 이거 우리가 말게. 어. 아쉽네. 지민아, 넌 짜장라면 이제 준비하자. 우리가 말 테니까. 짜파게티 그거 아니에요? 파 먼저 싹 해가지고 기름 싹 외우고 그때 영상 봤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여기 설명서 써있는대로. 설명서 써있는대로. 아는 척하다가, 예? 아니, 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 물 안 버리시잖아요. 나는 물 안 버려요. 저도 물 안 버리고. 아, 그래요? 네. 설명서를 읽으면 너 물 물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물 왜 안 버려요? 아, 이 뭘 모르네. 아, 증발하면서 딱 맞춰지는 거야. 그렇지. 쌤, 저, 저도 안 따라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쌤, 전 그냥 해달라고 하는 선생님, 선생님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샘플에 하면 되지. 아, 샘플에 해서 날려버린다고? 어, 날려버리는 거야. 지민아, 비례하게 4분의 1에 살짝? 아니지, 두 개 끓여야지, 셋이 먹으려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 끓일 생각하고 있었지? 와. 반병 넣으면 되지. 하나만 끓인다고? 다! 아, 사실 세 개는 끓여야 되지 않나? 우리 사실 세 개는 끓여야지. 어, 사실 6명인데? 야, 비례야, 너 다 했으면 저 밀폐통에다 김치 차곡차곡 담아버려. 네! 내가 할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너도 할 일 생기면 되게 기쁘지? 뭔가 요리 쪽에서 내가 할 일 생긴다? 이제 나 성장한 거예요. 가만 누가 전국의 마늘 안 먹지 않냐? 누가 마늘 안 먹지? 아, 저는 다 잘 먹어요. 진영이요. 진영이. 아, 그렇지. 진영이 진짜 안 된 게 마늘이랑 감자를 동시에 못 먹어요. 뭐. 마늘을 먹긴 먹어요. 아, 그래요?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콩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뭔 콩 알러지가 있어? 아, 그 아니, 저 콩으로 된 음식을 못 먹어요. 두부. 아니야,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거야. 야, 그냥 야, 두부가 거. 콩으로 만든 건데.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콩이라는 그 그냥 그 식감이 싫은 거다. 아니 그 콩이 반 토막으로 잘라져 있는 건 괜찮은데 토막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콩 밥을 못 먹어요. 그냥 편식이에요. 그냥 콩밥 먹기 싫다는 거 아니야? 편식이에요, 편식. 너 콩나물은 먹냐? 먹죠.
뭐야, 선택적 공포네. 간장하고 소금하고 간마늘 넣고 마지막 한. 형 기대할게요, 수제비. 아, 진영은 뭐 지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수제비는 뭐 껌씹기지. 근데 형 소스 왜 안 넣었어요? 지금 넣어야 돼? 소스를 지금 넣어? 원래는 지금부터 넣어야 돼. 난 지금 넣었는데. 물을 안 빼는 짜장라면의 장점은 뭐냐면 물이 많을 때 그 소스를 넣어서 소스가 라면 안으로까지 스며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팁 하나 줄게. 고추장 한 숟갈 넣어. 고추장이야? 고추장. 고추장을 넣는구나 짜파게티. 나 처음 알았어. 그래서 고추장 있는 거예요? 고추장 넣는 이유는 뭐예요? 감질맛 때문에. 이따 먹어봐 진짜로. 아. 뭐가 다를까? 뜨거. 약간 매콤한 짜장면 되지 않을까? 4천. 4천 그 생각보다 느낌이나. 안 매워. 아, 그냥 향만 들어가 있는 거. 의외로 몰라 잘. 저 고추장 넣는지. 고추장. 김치 접시. 세팅! 야, 김치 접시! 세팅! 빌, 세팅! 자, 남자야, 너가 담아줘. 김치 세팅이야, 예쁘게. 어, 예쁘게? 나 제일 못하는 건데? 아이, 너랑 뭐든 해. 오케이. 저거 흰 접시 있지? 어렵지 않아. 너무 맛있겠다. 백채 커팅식. 이게 파김치의 장점이 익었을 때 맛과 매력이 달라. 그렇죠. 쌤은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안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난 익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선택지만 하게 하지 마. 계속 논란에 빠뜨려. 논란에 빠뜨리지 마. 조심하는 게 되게 맛있어. 담으면은 딱 막 담았을 때 새김치는 좋아하는데 그 완전히 익는데 그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아, 진짜 애매하니까. 그때 별로 안 좋아해요. 쌤, 배추 쪽 이파리 좋아하세요? 아니면 여기님 좋아하세요? 줄기. 아, 이거는. 자, 빨리 먹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김치가 식감은 좋죠.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정성 무지하게 들어간 라면. 와, 형, 수제비. 어, 야. 뭐 하이파이브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와. 야, 맛있네. 아, 겉절이 너무 맛있다. 형님. 아, 근데 파김치요. 야, 맛있네, 맛있어. 잘렸구나. 야, 훨씬. 훨씬 깊네. 겉절이 짱인데? 진짜 잘했네, 겉절이. 맛있다. 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방송을 모르시네. 뭐야? 응? 뭐 에너지 파 쓰는 거야? 아, 또 에너지 파? 아, 진짜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야 된다고. 초점 잘 먹은 거야, 초점. 와, 너무 맛있는데? 그러지. 이거 익은 거 맛있어? 저는 익은 게 여러분들 파김치 좀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익은 게 확실히 형. 좀 맛이 자연스럽다. 프레임을 잡는 거래. 초점, 초점. 아,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된다. 그러니까. 야, 고추장 아, 잘 먹는다. 진짜 너무 맛있다. 한번 담가가지고. 파김치 너무 좋다. 와, 진짜 겉절이 이거. 이거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야, 진짜 파김치랑 와 좋다. 짜장을 하면 진짜. 고추장 넣은 거 모르겠지? 네. 네. 모른다니까. 아, 진짜 고추장 고추장 넣었어요? 선생님은 짜장면 몇 그릇 드실 수 있으세요? 홍콩 반점 짜장면 일반 기준으로. 한 세 그릇? 아. 이런 거 아시죠? 원래 여기다가 밥 한 번 탁탁. 밥 있다고 하면. 아, 진짜 한 그릇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부릴 수 없지. 아, 그럼 저 한 그릇만 주면. 그러면 두 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밥 두 공기 여기 딱 말아 먹으면은.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가 다 먹는. 겉절이 파인트 들어가 있어 진짜. 와, 겉절이 진짜 잘 된다. 겉절이. 와.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 니네가 실력이 많이 늘은 거다. 아, 아이, 칼 두 개나 받았는데. 저희 칼 두 개나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딱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이거 응? 하면 선생님 응? 하면 다 얼만큼 넣어야 될지 다 알겠더라고. 사실 두 번 만났는데 이 정도면 뭐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치를 사실 뭐 저희가 만들어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라 뭔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김치 뭐 사실 저희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영월에. 네. 커밍했어. 김치.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막 뭔가를 막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온 느낌이라서 너무 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달려라! 가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